아, 근데 너무 어렵잖아, 게임이. 왜 또 하니까 되냐, 짜증나게? 너무 잘하니까 이게 되잖아. 안 되면 제작진한테 계속 승을 부릴 수 있는데, 되니까 또 승을 못 내네. 아! 으야. 어, 뭐야? 야, 인트로부터 달라. 오? 오, 야, 미쳤나봐.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산나비 베타 버전입니다. 이번에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베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베타 버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좀 추가된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다시 쫙 플레이를 해볼까? 정독을 한번 해보자. 그래. 아, 베타 버전이어서 이게 게임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구나. 한번 보자고. 컨트롤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또 헷갈리네. 아까 그냥 맵 즐기는 느낌으로. 여기로 가는 게 맞지? 어? 아, 옆 벽에 붙어야 되는구나. 와, 이거 어렵네. 에이그! 침착하게. 아유, 갈고리 붙는 기능이 없어서 옆으로 딱 그 붙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됐다. 스페이스 작동 안 되던데? 안 돼. 스페이스 작동 안 돼. 벽에 붙는 거 안 돼. 어, 북은 무섭다. 공포게임 느낌 나. 어? 앞에 레이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성능 테스트 하는 느낌이니까,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 뒤져요. 이거 맵을 모르면 좀 죽어란데? 근데 맵을 알아도 피지컬이 안 되면 죽어. 이거 반대편으로 가야 되네. 어떻게 반대편으로 가죠? 이거 가능한 건가요? 어우 씨. 어우. 단다도. 반대편으로 가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으악! 됐다. 스페이스바 원래 사용이 될 텐데 뭐지? 아, 이거 베타 버전이잖아. 다르겠지 뭐. 어? 폭탄이다. 이렇게 해서 펑. 설마. 저거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네요. 오른쪽은 막혀있고. 아니 근데 이 로프 액션이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렵게 느껴질까? 어렵게 느껴질 것 같거든? 아이고. 어? 아, 어디가? 아이고! 어? 잠깐만. 야, 로프 빨아들이기가 되는데?
방금 어떻게 한 거지? 빨아들인 거? 모래때 일단 가자. 앙이! 아우, 여기. 여기 대박인데? 난이도, 으아, 너무 높은데? 위에 뭐가 있었는데? 저 뭐지? 일단 이거 부수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질 거 아니야. 아, 여기서부터야? 아니 장난하나. 아니 이거 갑자기 게임이 약간 항아리류 게임으로 바뀐 느낌인데? 여기서 사람들 참 많이 죽을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왼쪽 끝에 잡고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 이게 뭔데? 이 버튼이 뭐냐고. 아 설마 아까 오른쪽에 닫혀있던 문? 그니까 돌아가라고? 근데 여기서 죽으면 또 게임 끝이고? 오케이. 야이! 아! 진짜 이 얘 또 처음부터 해야 돼. A few moments later. 자, 아래쪽에서 튀어나오니까 됐어. 와, 드디어 벗어났다. 와, 많이 어렵네 진짜. 어, 여기 막혀 있네요. 아, 여기는 발판이 절대 한 번에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가고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갖고. 어? 시간 제한이 있는데? 아 이게 가능합니까? 닌게? 아니 저 오바야. 아니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에. 와, 나 레이저 맞았는데? 야, 이거 항아리류 게임 아니잖아요, 제작진님들. 왜 그러십니까? 진짜 미쳤나요? 아니, 뭐, 어떻게 하면은 되기야 하겠지.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어렵잖아, 게임이. 왜 또 하니까 되냐, 짜증나게? 아이 꼴받네. 나의 손이 컨트롤이 진짜 원망스러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씨 너무 잘하니까 이게 되잖아. 안되면 제작진한테 계속 승을 부릴 수 있는데 되니까 또 승을 못 내네. 아! 아 진짜 선남네 게임. 아이고 항아리류 게임 됐어. 점프킹이야? 갈고리킹으로 이름 바꾸자. 산나비 버리고 스바라시드라. 와 어이가 없네.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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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어떻게 가? 아유 씨. 이게 되네. 또 뭐? 얘를 가지고 또 어디로 가라고. 일단 루트부터 보자. 아, 여기. 아, 가깝네 이번엔. 뭐야 저거 무서워. 이제 저런 게 막 쫓아오나 봐. 일단 미리 보기로 알려준 거잖아. 그지? 저런 게 있다. 안녕히 계세요. 언제까지 짖어요 저거? 어, 됐다.
엄청 빨리 움직이면 레이저가 저보다 쫓아오는 속도가 약간 느려서 어떻게 피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건 또 뭐지? 어? 막혀있는데? 아, 갈고리로 이걸 칠 수는, 아, 뭐야, 여기도 막혀있는데? 일단, 내려가보자. 이걸 눌렀더니, 아, 저쪽 위가 열렸네요. 이 역방향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그리고 손으로 톡 치고, 어? 아, 폭탄으로 이거 무력화시키고, 스위치 당기고. 자, 당겼죠? 이걸로 올라가자. 이거 아닌 듯? 어우, 여기 붙어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 치과에 쓰이는 드릴이 있냐? 무섭게. 오, 깜짝이야. 맵이 너무 테두리까지 붙어야 다음 맵이 보여서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뭐 어디까지 조지세요? 무섭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쏘면 되지 않을까? 아우씨, 안 망가지네. 하고 붙어서 바로 아래로. 아휴. 아, 여기서부터야? 난이도 선 넘네. 이건 스토리 진행 아니에요. 지금 베타 버전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성능 테스트하는 맵입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해도 사람들은 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로 만든 것 같아요, 제작진이. 그래서 스토리는 지금 전혀 안 나왔고. 생각보다 되게 폭탄을 정확히 맞춰야 터져. 야, 아래쪽 이렇게. 어, 됐다. 아, 빠르게. 아니, 이런 미친 제작진 싸우자 진짜. 내가 산나비, 어?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고, 어? 내가 그렇게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어? 아니, 야! 아, 이 칼 같은 타이밍, 어떻게 가라고! 야, 진짜.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프리니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작진님. 아, 이건 고통게임이 아니잖아. 어? 뭐야, 저거. 버그다. 아, 밑에 또 있어! 아! 여러분, 근데 솔직히 보고 있는 입장에선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시지? 약간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니야? 딱 봐도, 너네가 봐도 어려워 보이니?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제작진! 듣고 있나? 아, 잘못했어! 어? 됐다! 아유, 역시 하다 보니까 또 되네, 이게. 어? 어?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지금 내려와서,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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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이 진짜 항아리 게임이 됐네. 이거 왜 이러지? 어? 야, 그래도 이제 체크포인트 바뀌었다. 어? 뭐야? 갈고리로 얘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통이 되네. 그럼 쉽지. 안 쉽나? 아, 큐키인가? 어? 아니, 이게 갈고리가 빨려 들어가는 판정을 모르겠어.
아, 알았다. 드디어 알았어. 갈고리가 빨아들어지는 판정이. 스페이스를 누르고 위키를 누름 빨려들... 또 아닌데? 스페이스가 지금 오류 있는데 초기화를 안 했다고요? 공지가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사슬팔 길이 조절이 안 되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설정에서 키 초기화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뭐 베타 버전이니까 이런 거는 뭐 의연하게 대처하죠. 이게 스페이스로 이게 빨아들여지면 진짜 엄청 쉬워지거든요. 아니 난 제작진들이 미친 줄 알았지. A few moments later. 가볼까? 태초 마을이야. 설마 처음부터예요? 어 이제 된다. 아 이제 스페이스 활성화 되니까 엄청 쉬울 거야. 아! Two hours later. 내가 이 게임을 너무 아주 우습게 봤군. 스페이스가 활성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막혔었지. 우리가 스페이스 활성화 안 돼서. 자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이요? 네 한 번이요. 깨악! 야 이거 안 건드리고 그냥 밑으로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굳이 버튼이 왜 있는 거지? 한 번에 못 가나 이거?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문이 잠겨있어요 아래쪽 문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이 게임? 야 이거 안 꺼지는데? 야 이거 안 꺼진다. 이렇게 가야 되는구만. 아까 보니까 닫혀있었다고? 눈썰미 미쳤네. 야, 내가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으아! 아 뭐한 거야. 아 침착하게 하라고 플레이마 제발. 빠르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야. 너 피해 거지 탈 때도 어? 보스랑 짤짤이 대결하다가 게임 끝났잖아. 아 근데 피해 거지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번에 시연회에서 플레이했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BGM의 부재였단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그지같은 난이도에 반복을 하고 있지만 BGM이 있으니까 좀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스 잡을 때까지 보스 그 BGM 없었어. 난 그게 제일 크다고 봐. 좋은 BGM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피해 거지. 같은 네오 위즈 배급사이기 때문에. 아니 미친! 이게 내가 왜 레이저에 다이브를 하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붙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그냥 쭉 가잖아. 길이 끊기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지가 알아서 점프해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저 쪽으로 얘가 혼자 다이브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제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붙도록 꺽꺽! 아! 아 이번에 다리가 너무 길었네. 아 진짜 캐릭터 키 좀 줄여주세요 제작진님! 아 나 속상하네. 아우씨 죽는 줄 알았네. 난 아직 멀었나 보다. 아 맞네! 아 깜짝이야. 아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아니 난 저 오른쪽에 이거 벽인 줄 알았어요. 이게 벽이고 위나 아래로 가는 건 줄 알... 아니 이 뒤에 이 미친 이상한 기둥 뭐해 왜 있어? 아 내가 또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거 하는 또 잘하지. 살려주세요! 살려줬네, 살려줬네. 아유, 이걸 갖고,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서. 나이스. 드디어 제대로 된 맵이 나왔어. 이게 4챕터에 나오는 맵이라고 하는데. 뭐지? 쉬프트. 오. 오. 이제 한 대 맞고 회피기로 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쉬프트로 그냥 일반 대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한 대 맞아야 긴급 탈출용으로 대시가 됐었잖아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괜찮네. 근데 이러면 스펙이 너무 사기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만큼 맵이 그지같이 나오겠단 얘기겠죠? 야, 맵 이거 히쁨이가 보면 되게 좋아하겠다. 저건 뭐야? 어?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빨간 부위에 있는 벽을 잡으려고 하니 깍! 저 드론이 내 갈고리팔을 쏴서 못 잡게 했어. 이건 뭐지? 대쉬를 해서 공을 쳐가지고 부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어 뭐야 이거 지하철이.. 지하철이야 버스야? 뭐야 이거 왜 공중에 떠있냐? 이 사슴이 있다 사슴. 약간 진짜 한국 정서인데? 뭔가? 야 이거 대쉬 되니까 진짜 편하다. 한번 갈고리 붙잡고 떼면은 또 대쉬를 한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대쉬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멀리 가요. 이건 뭐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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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공을 밀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공이 드론인가 혹시? 대쉬 아, 약간 소닉처럼 몸통 박치기 가능이네. 아니 근데 굳이 몸통 박치기를 한다고? 그냥 좋은 갈고리가 있는데? 뭐야? 야 방금 관통이 됐어. 버그인 듯? 뭐 베타니까. 이 정도는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줍시다. 스페이스 안 먹힌 건 좀 크긴 했어요. 그거 수정한다고 초기화 됐잖아요. 세이브라도 만들어주든가. 뭐야 이건! 어? 얘는 갈고리로 안 잡히고 대쉬만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친구네요. 위로. 어, 되게 오래 떠있는다. 위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건 뭐지? 위험.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갑자기 브금이 왜 끊겼죠 또? 오잉? 어우 무거워. 한나비가 포켓몬스터처럼 몸통 박치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어우 올라왔다. 되게 어렵다. 아! 대쉬. 응, 브금이 없어지니까 썰렁하죠. 이게, 이게 BGM의 중요성. 어? 그러면은, 이렇게 쳐서. 어. 아이, 미친! 알겠어, 알겠어. 여기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그렇지 이거지. 아니! 아 나 벽 잡으려고 했어요. 어 드론 말고. 아니 아 이게 내가 어디에서 치냐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건가? 아닌데 모르겠다. 아 이게 대각선으로 칠하고 있는 애가 아니라 왼쪽 아래 어디가? 이렇게 아! 헛! 아냐! 어? 어? 나 어깨? 어깨 살았네. 응?
개쉬. 뭐 되게 세 보였는데 한 방이네. 어 누가 저격. 땅. 부금 주세요. 이것도 혹시 버그인가? 아! 아! 버스를 이용한 컨트롤 쉽지 않군. 아, 아 이게 맞는다고? 대쉬 중에 나 무적이야? 아니 진짜 너무 사기인데? 아니 잘못 쳤다. 이 대쉬가 방향이 지 멋대로야 이거. 와 아니, 갈고리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없다. 잘못 쳤다. 아니 대시 기능을 넣은 건 참 좋은데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하네. 오케이. 이것도 얘 몸통 박치기로 치는 애냐? 어? 맞네. 어, 잘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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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 위험 구역이라고 뜨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어, 아니 왜 자꾸 널 잡게 되냐 이거. 미안하다. 널 잡으려는 의도가 없는데 자꾸. 아! 지금이야. 아, 아, 아. 아. 예베베. 근데 이 누나 누구예요? 되게 이쁘당. 어, 어디까지 가요 이거? 아 좀 잡자. 아이 드론이 너무하네. 너무한 드론은 처분. 스바라시 좀 꼴봤네. 와 딱 그 갈고리 못할 위치에. 아! 야 아니 어떻게 올라가. 갈고리가 문제가 아니라 얘를 쳐서 가야 되는 듯. 잠겼.
야! 닥치기 생각보다 한 정도 되게 멀고 내가 봤을 때 대쉬는 좀 하향을 먹어야 돼. 컨트롤 하는 것도 아! 컨트롤 하는 것도 손봐야 되고 성능도 좀 하향을 먹여야 될 것 같아. 이건 지금 너무 사기라. 아! 아! 성능은 사기인데 내 손이 사기가 아니네? 뭐 어떻게 하라고? 아래? 옆? 야! 오케이, 어쨌든 알겠어. 아래? 아니, 아래라고! 확실히 컨트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베타여서 이거 근데 이렇게 가면은 안 걸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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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버그가 여기 깜짝 놀랐네.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나 보자. 아, 튕겨져 나가네. 혹시 천나비 무슨 모드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말 걸지 말아봐요! 베타 테스트 버전 성능 실험 중입니다. 죽으니까 저놈이 다시 생겼네요. 어디가? Boss is free. 자,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옆으로 쳐주고 너 내려가. 어디가? 대각선 위로. 아니 임마! 대각선 위로. 그렇지. 대각선 아래로. 다 온 것 같아. 대각선 위로. 대각선 위로. 위로. 됐어. 넌 뒤졌다. 첫! 아우 힘들어.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무 이때까지 했던 그 시원시원한 액션감이나 그런 멋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진짜 볼품없는 퍼즐, 너무 오래 걸리는 비합리적인 퍼즐? 조작감 바뀐 것 때문에 되던 것도 안 되니까 너무 열불 터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쟤는 또 왜 대쉬가 안 돼? 아니 쟤 왜 날라댕겨? 아이고. 어, 저 유닛 좀 꼴 봤네? 부금 나와라! 왜 끝이야? 그렇구나. 그래. 자, 베타 버전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체험해봤는데 후반부에 갑자기 부금이 끊기면서 게임이 굉장히 심심해지고 퍼즐이 너무
요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제작진 분들이 플레임은 이렇게 헤매는군, 난이도를 좀 낮춰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마치도록 합시다. 산나비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빨리 스토리 모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녹화 종료.